성검을. 아니, 물을 뽑는 오늘의 주인공. 이 주인공은 대단한 변태색이었는데 여자 허벅지를 특히나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자, 오샤리 시마쇼니. 방금 뽑은 무에 스타킹을 신겨버리기. 시발은. 아니, 어때요? 너? 내눈앞에 리소적인 太ももの 形을 한 대콘이 있다라. 니소를 하가せてやるのが 男って 뭔다로. 그런 헨타이 효과だけよ. 아주 유유상종인 마을이었네요. 그냥 쳐맞아. 이 여자애는 주인공의 소꿉친구입니다. 유사様은 同い年なのに 세계를 救う 이뇨를 成し遂げたのよ. 타마타마 세켄이 選ばれただけだろ. 자기가 짝사랑해오던 여자애는 허구한 날 용사와 비교를 해대며 신경을 박박 끌고 댔죠. 지금 세계는 지옥의 문이 열리며 악마들이 넘쳐나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どうなろうと この家と 畑が 無事なら 俺には 関係ねえけどな. 뼛속까지 농민이었던 주인공. 악마니 뭐니 해도 농사만 지을 수 있으면 장땡이었는데 혹시 모를 악마의 습격에 대비해 작살 낼 거야? 이걸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바로 악마의 등장. 인정. 자기가 짝사랑하던 여자애를, 아니 엄밀히 말하면 허벅지를 잃을 수 없던 주인공.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사람 고기보다 100배 맛있는 돼지고기로 꼬시기. 아주 버러지를 보는 표정. 그때 용사가 등장합니다. 과거에도 용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던 짱녀. 대화하는 표정이 당장 상결례하자 해도 바로 할 느낌인데 유나, 俺だって 助けるとこだ。話しかけんじゃねえよ、 クズ。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용사. 私の家に 来てください。 お昼ご飯 作りすぎちゃって。 本当ですか? 나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짱녀의 수제 요리? 당장 저 용사가 뒤졌으면 좋겠는데. 바베큐ですか? 주인공이 아까 만든 돼지고기 바베큐. お肉大好きなんですよね。 어? 순간이동? 주인공의 특제 함정이 이제 빛을 발하네요. 웃었다로. 아, 신데르. 난데코도가. 인류와 거리대 오시마이자. 인류 최강이 있다위면 그냥 멸망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세계를 스쿠타 오토코가 겁나 간단히. 테메로 이노치네 죽으래. 오치츠케. 이 함정을 만든 주인공을 잡아 족쳐 국왕 앞에 끌고 가자는 마을 사람들. 유세가 오토시아나데 신다란테 하나시. 다레가 신지르토 오모우. 오레다타라 손나 리유데 한닌오 츠키다시타 무라노 렌치오 오타가우케도나. 논리왕이었네 이 새끼. 마을 사람들도 그 말에 정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기에 물려 죽은 마동석? 이걸 누가 믿어? 근데 혹하니 호호가. 예. 마다르세. 논리왕 주인공이 생각해낸 그 방법이란 그냥 묻어버리기. 다음날 연적인 용사를 죽여 세상 꿀잠을 자고 일어난 주인공. 生まれ変わった 기분. 진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용사의 얼굴이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짝사랑녀한테 가봤는데 이 표정은 무슨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온갖 망상 행복 회로를 머리에 돌리고 있을 때 주인공은 소꿉친구끼리만 알 수 있는 정보로 자기가 용사가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걸 설득했는데 네, どうやって 勇者様に 変身したのよ? 飛行を勇者シオンの姿にしたのはこの私だ! 東海の畑からだわ! 待ちわびたぞ! 私はネクロマンサー アンリー・ヘイズワース! 덫 성능은 확실한데 잡히라는 악마는 안 잡고 죄다 인간만 잡네? 죽음하니 助けてください. 俺を 勇者にして何が 목적이다? 続けるの? 그래서 용사의 동료였던 이 여자애가 왜 주인공의 영혼을 죽은 용사의 몸에 넣었냐 하니 もし僕が死ぬようなことがあれば 君の力でこの体を誰かに引き継いでもらってほしい. 飛行には これから勇者として世界を救ってもらう. 왜 굳이 이런 변태 농부에게 과분한 업무를 맡기냐? 勇者 시연のみならず この私を殺しかけたその実力 必ずや 勇者として世界を救えるに違いない. 둘 다 멋대로 구멍에 빠진 거잖아. 誰が やるか 面倒くせ. 허, 飛行の元の肉体はここに封じられている. なるほどな. そう来たか.
세계를救わせてください자존심도멋도없는주인공그렇게열린지옥의문을닫기위한여행을떠났습니다소꿉친구도같이요旅の準備はできても俺は心の準備ができてねえってのこっちはこの旅を続ける限り笑顔が戻ることはねえだろうよ見て勇者様よ勇者様素敵この体最高바로돌아왔네일단숙소를잡아봅니다용사라는놈이빈털털이었죠俺のカリスマに任せな飯代タダになったぞ嘘でしょ바로용사의이름을팔아서공짜밥을먹었습니다자신감이붙은주인공무기샵에들어가보는데요何この可愛い杖さすが勇者様のお仲間お目が高い店長これいくらだ1000万クルークです1000만원센크루크에가다세이거생양아치놈이네완전히그러다마을에서한근대를만나는데마타오와이되기로난때아노토키노약속을오보에테마스카다음에만나면맞짱뜨기로했던약속이기억이나냐는아저씨당연히기억이난리가그래도용사가쫀심이있지뺄수는없습니다1분で終わらせてやる偽物だ勇者さんがこんな弱いわけがない그냥들켜버렸죠よく見ろ正真正銘の勇者だろ1000万の杖返せ金払え偽物が종신형을때려라돌로쳐죽여라란말이나오고있는와중ちょっと待ってくれるかい가이르사마요勇者様のお仲間の용사의옛날동료였다는남자가주인공을변호해주죠세겐을감아야돼巨大な剣をイメージするんだ곰이아주길고우람해졌습니다근데경직도가떨어지네옛동료덕에다행히억울한상황에서는벗어날수있었는데성검의강직도와좀비가된몸의유지에는마력이필요하다죠結論は一つ。トーカ殿の魔力が極めて低いということだ。勇者殿を倒した男だから魔力も高いものだとばかり。그래서마력측정을해봅니다。밝게빛날수록마력이많은것。反応しないんだけど。응、마력이없으니까。쉽게말하면그냥돼버린상황인거죠세계를구해야하는용사가마력은하나도없이몸만썩어가고있는상황보다못한옛동료는俺が代わりに勇者をやるというのはどうだろうかそいつは名案だぜ누가봐도베스트아이디어지만勇者殿は世界を救える人物に引き継げと言った아니누가봐도그게주인공은아니라얘잖아네크로맨서가똥꼬집을부리며절대안돼를시전それなら今この場で彼を殺せば認めてくれるかい야그래도이거는좀선넘네なんてね冗談だよ俺もアンリも世界を救いたいという気持ちは同じさ그날밤주인공은아무리생각해도이대로라면조만간뒤질것같다는생각밖에들지않았는데요取り返すしかないか俺の体を그렇게원래몸으로갈아타러여자애들방에침입을했습니다근데허벅지에눈이갑니다集中しろ손도갑니다새우깡인가그때용사의전동료가들어오더니주인공의몸이봉인된목걸이를부수려들죠저게부서지면주인공은뒤집니다아까칼을들이민게장난이아니었나보네요防御魔術が発動した생각보다여자애들은그범인을쉽게찾았는데요일어났더니신지도않았던스타킹이신겨져있네그래서졸지의주인공이범인이되었습니다오늘은악마들이산다는성을공략하는날입니다首飾りがダメな以上次の目標は俺あとはいつ仕掛けてくるかだ악마를상대하랴옆에동료인척언제든달려들통수쟁이놈을상대하랴고민이많던사이악마들소굴에도착ここからは別行動をさせてもらう彼は早々のベラーコ100体以上の悪魔を葬ったと言われている깝치는엑스트라하나컷あの黒い頭は中級悪魔の証どうなってるんだ중급악마하나에혼비백산도망치는모험가들왜온거야이럴거면그사이엔우리주인공도당당히포함되어있습니다주인공컷용사의전동료답게말도안되게세네주인공이살아있었습니다어좀비라대갈통을부수지않는이상안죽는데요그때あの数はまずいな。こうなったら逃げるしかない。밖에악마들이많은만큼안에는없을거라는합리적인 thinking. 안녕하세요.
이 새끼는 도움이 진짜 하나도 안 되네. 결국 널브러져 있는 시체로 네크로맨서가 시간을 벌고 최종행가. 주인공은 흐물흐물한 성검을 세켄와 오레노 테카라 하나레르토 가타쿠나루 상당히 창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때 역시나 통수를 치는 용사의 전 동료. 이놈은 용사에게 상당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요시 지 스베테오 못테 우마레 코노 오레가 세켄니 에라바레루 하즈다타 시온사에 아라와레나케레바. 용사와 함께 할수록 열등감은 커졌고 용사 시온이 죽은 지금 뒤틀린 열등감은 본인이 시온 그 자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했죠. 요약 요약 오레와 완벽한 존재가 나레룬다. 유샤가 스키스기테 유샤 소노모노니나리타이 이카레크소야로다타테와게가. 너도 적잖이 미쳤잖냐. 근데 뭐라고 하든 압도적인 실력 차이는 어쩔 수 없었기에 일단 도망을 칩니다. 어느덧 밤이 됐고 와자와자 이키도마리니 니게코무토하네. 이 자식이 왜 알몸인지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산다 안리노 이노치와 야르카라 오레노 이노치와 타스케테쿠레 고미크즈. 이렇게 금발을 유인한 뒤 오레와요 와나즈쿠리가 취미데나 오토시아나다. 크게 늘려놓은 딱딱한 검을 쥐는 순간 흐물흐물해지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샤사마가 카에테키타소. 악마들의 소굴을 싹 정리한 보상으로 300만 원을 받았는데 300만 시가 나이잖아이가 나머지는 700만 원. 1000만 원 지팡이 뜯긴 아재가 그냥 휙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700만 원이 남았는데 아주 대박 아이디어가 떠오른 주인공. 오토다 고쿠오카라 단마리 훈다쿠. 이제 왕을 삥 뜯으려 하네요. 그렇게 왕도로 향하는 중 주인공은 점점 더 썩어가며 결국 완전한 뼈다귀가 되었죠. こんな 상태에 타비오 쓰르난데 문제ない. 고관모 인간としての 기능도 全て そのままだ. 뼈다귀가 기능이 그대로라고? 근데 해골바가지인 채로 왕을 알려낼 수는 없으니 유샤사마 유샤사마 よくぞ参られた 유샤시온. 눈알이 장식인 이세계 놈들입니다. 교환나니오다. 돈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해보는데 오모시로이 조단오 3년마에 도나타다케가 나니 히토츠 호비오 모토메나카타. 아 용사 이거 골 때리는 놈이었네. 소레데 헌토와 나니오나노다 헌토 목숨 오레와 카네니시카 요아네인다요. 왕은 갑자기 지 딸을 만나러 왔냐며 딸의 방으로 주인공을 보냈습니다. 고리비 소조 유샤사 화장이 단호 같네요. 노로이난다. 악마니 혼에니 사레치마테 소이츠오 카쿠스타메니 마스크. 뭐 틀린 말은 아니네. 코코니 코라레타 토유코토와 와타쿠시토노 겟콘? 갑자기 출세의 길이 열렸네. 겟콘 스루니 키마테루 다로. 혼토 데스카? 당연히 결혼하자 하고 와타쿠시가 오카오 카이테 사시아게마스. 주인공의 똥손과 다르게 미술 천재였던 공주님. 소크리 마사니 오레다나. 뼈다귀를 한순간에 존잘로 되살려냈죠. 근데 그때 공주님은 웬만한 먹방 유튜버들 뺨칠 정도의 연비가 안 좋은 몸으로 하루에 코끼리보다 많은 밥을 먹어야만 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쇼라이노 어떠니 각시고토와 데키마세. 응? 넌다 아노 크리프리! 고치소사마 데시타. 돼지가 돼버렸네요. 쇼크고 1시간 호도와 코노 요나 미니쿠이 소가타니. 어쨌든 둘이 데이트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저녁이 되었죠. 공주는 한껏 분위기를 잡고 로맨틱한 장소에 용사를 데리고 갔는데 아나비난테 우마레테 하시메테 미타세. 3년마에모 이쇼니 미타잖아이데스카. 아노토키모 코코데 2리끼리데 3년마에와 호조노 발코니이카라 데시타요. 아나타와 이따이 나니모노난데스카. 공주는 사실 용사가 뒤졌고 지금 주인공은 용사의 송장에 들러붙어 있는 기생충이라는 걸 알고는 도망을 치죠. 그때 히메사마 도하시탄데스카 손나 가나시소나 카오시테. 공주님의 주치의 등장. 공주를 위로해주겠다며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는데 납치를 해버립니다. 고요이 코코니 츠돗타 모노와 미나 호네다케노 스가타니 나루노데스. 이 주치의라는 놈은 인간을 한꺼풀 벗기면 모두 똑같이 생긴 뼈다귀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고 싸움을 하냐며 모두 다 같은 뼈다귀가 돼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와타시와 아나타니 코이오시테 시마타노데스요. 쉽게 말하면 그냥 뼈다귀 성애자입니다. 그때 주인공 등장. 너이츠와 오레노 하나야메란데나. 부러진 건 니 손이었고요. 결국 의사는 ここは 3년 전의 희생자를 埋葬した 지하墓地. 이래서 形勢 逆転ですね. 매장돼 있던 뼈다귀를 전부 부활을 시키죠. 하는 수 없이 숲에 숨어버린 주인공 일행. 네, 도스르.
아이츠노마력이길れるまで隠れるか지금가장필요한건뼈다귀주인공의각성근데자체마력이하나도없으니외부마력공급이필요한데마력을上げる方法なら一つある姫様の体液だ하도처먹은게많다보니공주님의체액은굉장한고농도의마력덩어리일거랍니다具体的には汗、涙、鼻水、そして尿だ아주신이났겠네주인공ならば尿だそれは絶対に嫌ですこのド変態いや俺だって嫌だよ닌좋잖아近寄らないでください何するんですか근데그러다말고많은해골들을조종하고있는거에정신이팔려있을테니오히려지금역공을가야한다는주인공어떻게뇌가과추를이겼냐あの数すべてに注意を払うのは人間には不可能その隙に俺が紛れ込む사랑해요붙잡은사이공주님이변태의사의마력팔찌를부숴버립니다太もものない世界を望んだ時点でてめえは俺に倒される運命だったのさ개소리야근데그때 갑자기등장한상급악마주인공의머리통을날려버립니다머리에반이날아간주인공을한시라도빨리살려야한다는노랑머리근데아니저거살려봤자아무짝에도쓸모없을것같은데왜그러는지모르겠지만다들시간을버는사이공주님이주인공의부활의식을시도하는데아니내가대체뭘리뷰하고있는건지이거너무현타가오는데요뭐이이야메로一国の王女様がやることじゃねえ이말을마지막으로주인공은숨이끊어지죠주인공이죽자눈물이주룩주룩흐르고마력은使いすぎで意識が뭐충분だぜ姫様の涙で復活なんてよ네부활했습니다공주님의고농축체액을받은주인공에게상급악마쯤은피레미와다름이없었고주인공의필살기巨大な太もも하지마이개새끼야네성검을지가좋아하는허벅지모양으로바꿔악마를죽였습니다오늘다뤄본애니는용사가죽었다1편보고상당히꿀잼인줄알았는데그뒤로는와말을아끼겠습니다댓글보니까8화부터볼만해진다고하던데아니거기까지어떻게참고보냐고끝맛이정말좋은똥이있다고하면똥을먹으시겠습니까예내용진짜어지럽네